할렐루야에 대한 반응 별로 없으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옆사람, 뒷사람 보면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서야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동포사회와 그리고 뉴욕교계 또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주신 대내외 손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작년 취임식 때부터 또 좀 전에 설교하셨던 우리 김종인 목사님 밝혀주셨듯이 교역 제46회기 표어는 Let's go together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가는 교역이 되자고 하는 것이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렇게 신년 할례 모임 역시 그렇게 한번 함께 가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정과 형편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모시려고 정성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1세들의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딴 동네에서 놀고 있었던 1.5세, 2세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포함하여서 이번에는 Let's go together 함께 하려고 그렇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 초대에 이렇게 응해주신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2세 사역자 여러분 참 감사한데 저 중간 가에 좀 앉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왔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스탠더 네, 잠깐 일어나보세요. 네, 우리 네, 2세 사역자들 미래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분들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신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기도와 물질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함께 협조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후원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후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몇 년 전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레디고라고 하는 그런 OST 노래가 아주 열풍처럼 불어 있어서 어디 가든지 겨울왕국, 프로즌,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아주 풍부하게 계속 이어져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교협을 통해서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하면서 교협의 Let's go together 바람이 불면서 교협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계에도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은 Let it go 하자. 과거에 좀 안 좋았던 마음들 잊어버려야 될 것들 Let it go 하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Let's go together 하자. 그래가지고 좀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Let's go together 하면 이런 열풍이 Let's go together의 열풍이 분다면은 겨울 왕국 이야기가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 이야기가 풍성할 줄로 믿는다. Kingdom of Winter가 아니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Jesus의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풍부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더 강화되어서 우리 교계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들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갈 때 저는 이 교계가 풍성한 소망의 이야기 또 아까 우리 설교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협에 속해 있는 교회와 단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서로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 따뜻한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점점 아름답게 퍼져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큰 박수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